뿌리발보다 높은 라이, 뿌리발보다 낮은 라이 마찬가지로 컨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Yeah. 자, 이번에는 뿌리발보다 낮은 위치에서 라이에서 어떻게 쳐야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라이도 우리 어떻게 보면 쉽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라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뿌리 발보다 높은 위치라든지 지금처럼 뿌리 발보다 낮은 위치 하체 사용을 크게 쓰는 걸 전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굳이 하체 사용을 크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온니 팔로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온니 팔로만 친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에서는 이 볼이 발보다 높은 위치에서 반대로 볼이 우측으로 미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목표하는 방향보다 왼쪽을 봐주시는 게 내가 결과적으로 우측을 살짝 이제 밀리게 되면서 원하는 목표 방향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에서도 크게 굳이 뿌리치를 너무 우측발에 논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중앙에 넣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라이에서 굉장히 좀 하체 좀 스탠스 자체 좀 넓게 서주고 하체 자체 좀 견고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굳이 막 이렇게 길게 잡으려고는 하지 말고 좀 얘는 어느 정도 너무 또 짧게 잡으면 너무 숙여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뿌리 발보다 높은 위치에서는 좀 제가 과하게 짧게 잡았다면은 이런 라이에서는 굳이 막 이렇게 짧게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라이에서 마찬가지로 거리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풀스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클럽 정도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볼이 우측으로 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목표하는 방향보다 좌측을 봐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라이에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 하체 쓰지 마세요. 하체 쓰지 말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견고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팔로만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팔로만 치는 느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피니시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지금 셋업했던 거랑 크게 변화가 되지 않죠. 체중이동 빼고는. 그렇다고 제가 체중이동을 해준다고 해서 또 과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최대한 좀 제자리에서 하체를 잡아준 상태에서 팔로만 친다는 느낌으로 다시 그래서 약간 제가 일부러 왼쪽을 살짝 봤고요. 그립은 한 중간 정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하체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처럼 하체 견고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팔로만 좀 더 친다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볼이 발보다 높은 라이, 볼이 발보다 낮은 라이 마찬가지로 컨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상하체의 움직임을 최대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낮게 움직이고 하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볼 H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중간 정도 놓으려고 하시고 그립만 볼이 높은 위치에서는 그립을 좀 짧게 잡고 볼이 낮은 위치에서는 한 중간 정도 그렇다 좀 길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한 중간 정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둘 다 어쨌든 그 거리 손해를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풀스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한두 클럽 정도 여유 있게 그리고 얘를 가서 내가 잘 갖다 붙여서 뭐 버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린 주위에 어축 그냥 얹어놔서 언저리에 갖다 놔서 거기서 이제 뭐 어프로치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이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욕심이 안 들어가요. 얘를 굳이 내가 또 잘 쳐서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힘만 잔뜩 들어가고 몸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해 주신 상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필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레슨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호련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